안녕하세요. 오늘 엠스튜디오 P라고 해서 아주 좀 쉬운 프로그램을 음악을 좀 들려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버전을 출시하는 소식을 하나 전했습니다. 이 엠스튜디오 P는 그 프레젠테이션용 엠스튜디오라고 해서 지금 그 이쪽 화면에는 뭐 줌도 많이 쓰지만 이 웹엑스로 우리 저 이 대표님 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저는 이제 좀 일찍 나왔지만 저 인연이 돼서 하시는 저희 다림 제품의 경남 파트너로 지금 이제 몇 년째 같이 하고 계신데 인사 좀 잠깐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수부입니다. 네, 이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시스코의 그 웹엑스를 저도 뭐 저 매일 줌 쓰다가 처음 한번 써봤습니다. 어떤 형태로 보이는가를 했는데 뭐 직관적인 거 여러 가지 비슷한데 뭐 여러 명은 안 해봤으니까 지금 이제 한 분하고 보기에는 아주 별 어려움은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오늘 그 프리 버전 출시라는 것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그 모두 하실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단지 지금 저는 조금 좋은 카메라를 써서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자막도 이렇게 내보내 이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죠. 자막을 내보내기도 하고 혼자서 방송을 하는데 이제 이 대표님도 뭐 이 여러 군데 촬영도 하시겠지만은 그 촬영하는 대상은 항상 밖에 있는 거죠. 저 밖쪽에 있고 여기서 장비를 운영해서 촬영을 하든 그런 이제 방식들을 우리는 방송이라고 그러는데 이 온라인 그 수업 강의는 지금 이제 이 다림의 엠스튜디오 P라는 것은 강사가 하는 거죠. 선생님이 쓰는 장치입니다. 따로 뭐 운영자가 없이. 그러니까 이 운영과 그 장비 활용을 그 혼자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프레젠테이션 하러 와서 파워포인트 넣고 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실에 오면은 선생님 학생 칠판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여기에 이 그 칠판과 이제 학생이 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으로 보면은 이 칠판은 칠판을 보라는 거잖아요. 전 학생도 여기 보고 있겠죠. 여기 뭐 웹엑스는 100명까지 된다 그러는데 여러 명이 있다고 보고 칠판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 스마트 교실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대표님은 저 면대면이죠. 정면 저는 이걸 뭐 비대면 대면 수업이 아니라 정대면 정면으로 보니까 정대면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면으로 학생들을 보고 질문하는 학생 크게 나오니까 다른 온라인 학생 크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교실은 여기 무지개 교실 스마트 세상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우리 디자이너가 그린 개념인데 이 온라인 스마트 클래스라는 겁니다. 교실.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을 하러 어디로 가느냐? 대면 수업은 교실에 갔잖아요. 대면 수업의 교실에 가서 학생들이 있고 칠판이 있는 것이 교실이었다고 하면 저는 지금 이 학생들을 보는 그 학생 스크린하고 학생들이 있는 거죠. 교실에 갔더니 자, 이 대표님 출석하세요. 뭐 정사장님 출석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오시고 여기 여러 명이 나오시는 거고 여기 교실에 학생이 있는 거죠. 칠판이 있는 거고 저는 교실. 이 멋진 지금 저 뒤에다가 제가 그 이렇게 하늘을 넣었는데 이 멋진 걸 넣은 거죠. 그 뭐 뭐든지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뒤에다 바꾸면은 교실이 나오는데 지금 그 교실은 이렇게 조금 이제 멀리서 보자면은 교실처럼 하려니까 이 벽을 넣었습니다. 벽이 있고 책상이 있고 칠판이 있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한 교실. 그 교실에서 학생과 칠판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스마트 교실이라는 것은 선생님과 칠판이 있는데 학생들은 어디를 보느냐면 선생님 볼 때는 선생님이 크고 칠판을 이렇게 제가 포인터로 하게 되면 칠판이 나오니까
이것을 가장 간단하고 가장 편리하게 만든 것이 엠스튜디오 P다.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저희가 무료 버전,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누르면 되는 거죠. 누르면 되는데 어디를 누르냐면 지금 이 엠스튜디오 P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장면이 변하고 스위칭이 되고 저만 나오게 할 수 있고 파워포인트만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 즉 카메라가 저만 찍는 거, 또 책상하고 칠판에 같이 있는 걸 찍는 거, 이런 것이 다 조정이 돼서 지금 이 장면을 찍는 카메라 요거고 지금 요 장면 이렇게 쭉 들어가서 뭐 칼라 효과도 주게끔 이렇게 했는데 이 장면을 찍는 것이 이제 여기죠. 여기는 선생님 찍는 거, 여기는 교실, 여기는 칠판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이쪽을 이제 파워포인트를 한번 눌러보자고요. 파워포인트 어디를 누르냐? 여기 파워포인트 파일에 이 파일 이름, PDF, 그림, 또 제 노트북. 이게 제 노트북입니다. 제 앞에 이게 노트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스위처죠. 스위처가 어떻습니까? 노트북도 꽂고 파일도 넣고 뭐 외부 카메라도 달고 하는데 그런 것은 현재 학교에 있는 방송실이나 혹은 교사수련센터에 있는 거든 혹은 영어 교실에 있든 가면 장비가 있잖아요. 거기 카메라 연결된 거를 저희 소프트웨어를 넣으면 거기서 그걸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여기다가 이제 여기 보면은 파일을 올릴래,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죠. 파일을 넣을래, 아니면은 라이브를 할래, 이런 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파일을 한번 클릭해 보면은 이 파일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여기서 뭐 하겠어요? 윈도우스에 있는 프로그램이죠. 거기서 아무 파일이나 하나 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넣었다. 여기 이 그림이 왔잖아요. 이걸 누르면 지금 올린 그림이 여기 나옵니다. 이게 지금 그림 올린 겁니다. 그 PNG를 넣어서 그런데 지금 이 스위처에서 이렇게 생긴 T바 있잖아요. 우리 이 대표님 이거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가지고 하는 거는 이 T바라는 건 잘 아시지만은 프리뷰, 여기 버튼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버튼을 눌러서 프리뷰를 본 다음에 그걸로 저게 가잖아요. 이 버튼들이. 이게 이제 스위처에서 오디오를 움직이고 스위처를 넣고 여기다가 PTG 카메라를 넣고 이런 이제 패나소닉의 유명한 HD 스위처인데 이런 방식으로 해오던 이제 그런 방송실을 저는 지금 이 안에서 선생님이 아무것도 없이 제가 지금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지금 그동안 이 대표님이 사랑하던 그 스위처 믹서가 없는 책상에서 혼자서 작업을 하는 거다. 근데 아까 같은 그런 장비, 이런 장비를 써서 하려고 하면 이것은 전문 방송을 하는 사람들 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방송을 하던 문화에서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들이 방송국처럼 가게 하느냐, 그 중에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지금 이 장면 전환도 옆에 누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 장면 전환. 그러니까 스마트 아주 똑똑한 PD가 있다. 그런 걸 우리 인공지능 PD 뭐 이렇게 거룩하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능형 PD에 의해서 정말 잘하는 MBC에 정말 잘하는 PD가 우리 저 이 대표님 같은 분들이 교실에 와 촬영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 보면 대략 요 장면으로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더블 클릭 딱 하면 풀스크린이 됩니다. 이 얘기는 대부분 이렇게 하죠. 이제 뭐 파워포인트, 뭐 스크린 쉐어링,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웹엑스에도 그게 있고 한데 선생님이 그린 스크린 안으로 오면 우리 무슨 영화 있었잖아요. 그 벽장으로 들어가면 저딴 세상 가듯이 여길 들어오는 순간 학생들하고의 만남이 되는 그 공간이 되는데 이런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대면 수업으로 하는 것보다 대면 수업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못할 수 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엠스튜디오 방식은 새로운 미래의 미래가 아니죠. 지금 모든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강의실 된다. 전혀 장비를 모르시는 분이 USB 카메라만 가져오면은 혹은 거기다가 파워포인트만 넣으면
그냥 여기서 강의하는 이걸 하면서 다음 장 누르면 다음 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시스코에 있는 이 웹엑스를 지금 키고 있잖아요. 그 웹엑스를 키우고 파워포인트를 넣어서 선생님이 오면 아무 작동제 없이 할수 있다. 여기 지금 뭐 강동구청이 좀 이쁜 사진이 있어서 넣었는데 뭐 굉장히 많은 곳이 지금 저희 장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하는 모든 것은 실시간입니다. 이것을 뭐 누가 옆에 조작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셀프 실시간인데 정말 누구든지 저희 그 가산 사무실이든 혹은 우리 저 엠스튜디오에 있는 데 와서 USB를 꽂고 즉시 방송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또 지금 이렇게 그 페이스북 라이브가 되는가 안 되는가 테스트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있는 초중고에 있는 13,000개 이상의 학교 방송실에 있는 카메라와 방송실에 있는 마이크를 가지고 방송실에 있는 컴퓨터에 이것을 설치하면 물론 이건 이제 방송국이니까 거기다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인풋도 넣어야 되고 체크도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 이 대표님 같은 저희 달인 파트너들이 이제 가서 그것을 좀씩 도와줘서 만들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은 무료지만 그걸 설치하고 이렇게 테스트하고 가르쳐 드리는 걸좀 해드리면 여러분의 학교에 있는 지금까지 뭐저 교육부 장관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13,000개의 학교 초중고에 있는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은 선생님도 쓰기 어렵고 학생들도 보기 어려운 그런 수업인데 반해서 지금 이 무료로 다림에서 만든 엠스튜디오 P를 설치하는 순간 학교에 있는 장비가 좀 부족할 때는 뭐 그래픽 카드 좀 넣고 컴퓨터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아마 몇십만 원이면은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이걸 설치해서 가면 된다. 뭐 약간의 수고비만 우리 파트너사들한테 주고 하면은 지금 제가 하는 거는 풀 버전이고 여러분이 프리 버전은 밑에 다림 로고가 40분간 나가게 됩니다. 줌이랑 똑같이. 그럼 다시 키면 됩니다. 40분 이상 수업 안 하시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이다. 해서 그동안 우리가 한 1,500만 원 이상이 되는 서버를 사고 물론 거기에 성능이 좋은 컴퓨터와 성능이 좋은 뭐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디오 비디오를 넣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장비를 살려내도록끔 해서 그동안 고가의 장비를 투자한 영어 교실이나 뭐 언어 교실이나 혹은 또 이게 전자교탁 같은 거 보면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컴퓨터만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걸 넣으시면 이 놀라운 방송국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MBC에서도 KBS에서도 이 정도로 여러분이 하는 것은 저희는 방송사에 직접 이 물건을 공급하던 회사니까요. 방송용 크로마키 퀄리티에다가 이제 크로마키의 그 기능에다가 여러분의 오디오 이런 것만 조금 맞추게 되면 우리나라의 13,000개의 학교에서 방송실이 살아나게 되면 하루에도 10편, 20편이 올라오는 그래서 하루에 20만 개, 30만 개의 콘텐츠가 올라올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의 변화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거기에 이 다림이 여러분에게 모두 다림 참 좋은 회사다. 정말 훌륭한 거 만들었다.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 회사가 되고 또월 라이선스 개념으로 풀 버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얼마씩 내면서 가거나 또 이제 돈이 좀 여력이 되면 사주시면 어떻게 그 1,500만 원씩 되는 거를 사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무료로 쓰시면 되는데 기존의 학교에 이걸 업그레이드 할 때는 그 장비를 좀더 저렴하게 될수 있고 이 노트북 단 게임용 노트북이어야 됩니다. 아닌 거는 조금 녹화 성능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할수 있는데 화상 회의에는 큰 문제가 없이 되니까 뭐 노트북이 i7 정도면은 조금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1060이 엔비디아 요새 그렇게 탑재된 게한 100만 원 초반대에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넣으시면 그 노트북이 이동국 이동식 방송국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새로운 방식의 프레젠테이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스토 20이라는 것은 사실은 크로마키가 안 돼도 아무 데서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크로마키 있는 방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기술은
선생님의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하듯 가상교실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가상교실에 있는 전자칠판을 써서 칠판을 보일 때의 카메라와 선생님을 크게 보일 때의 카메라를 배정하고 그 카메라를 다시 아주 똑똑한 PD, 훌륭한 나영석 같은 PD님들이 오셔서 장면을 바꿔가듯이 만들어가는 게 전부 자동으로 되어지게 되는 장치. 그런 인공지능형 PD 기술로 자동으로 장면, 지금 장면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가게 되면 스마트폰만 보는 학생, 학생이 교실에 있을 때는 칠판도 보고 선생님도 보지만 스마트폰으로 보는 학생은 이렇게 같은 장면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으면, 아, 지금 선생님을 봐야 되는 거구나. 선생님이 크게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을 저희는 인공지능 기능이다. 그래서 그런 특허들을 많이 냈으니까 혹시 유사한 개념으로 만드는 회사들은 우리 다림이 몇 년간 정말 열심히 노력한 제품들이니만큼 그렇게 기술 개발한 것을 이렇게 몰래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특히 해외에서 다른 데가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나라가 만든 한국의 기술로 프레젠테이션 자동화를 시킨 방송의 최첨단 기술을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있는 스튜디오를 버리지 마시고 방송실에 있는 장비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가능한 이것을 다 살려내서 우리나라가 정말 멋진 방송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나라가 되도록끔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이렇게 조정실에서 학생들이 하는 방송실 또 여기에서 있는 방송실을 다 혼자 하는 방송실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방송실 지금 하는 그대로 쓰시고 그 안에 방송실에 있는 카메라, 방송실에 있는 모니터를 써서 셀프 스튜디오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와서 그냥 유튜브 방송을 만들고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걸또 충분히 할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하는 방송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건 저희 회사에 있는 그 스튜디오, 가상 스튜디오에 요번에 이제 저 광명 KTX, 전국에서 KTX만 타시면 그냥 KTX 내려오시면 바로 걸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 7, 8개의 대형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는데 오셔서 촬영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들을 유튜브에도 지금 뭐 많은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이 정말 뭐 그냥 열악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더 쉽고 편하게 만드는 와이즈업이라는 저희가 서비스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제공하고도 있습니다만은 회의도 원격 수업도 또 이렇게 인터뷰도 강의도 다 우리의 거리두기 운동에 IT 쪽으로 인터넷 쪽으로 거리를 가까이 둔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이 대표님하고도 이렇게 직접 만나서 할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되는 이 블랙보드 시대의 그 강의, 칠판을 쓰고 지우고 교실에 와야만 봤던 시대에서 M 스튜디오는 온라인으로 정대면 이렇게 학생들 보면서 교실을 보면서 상대방을 보면서 하는 정대면 클래스로 온라인이 변해가게 된다. 그러한 수업의 문화를 만드는 M 스튜디오를 이제 저는 교실에서도 또그 교실에서 원격지로도 원격지에서 스마트폰으로 되는 스마트 세상이 교실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교실 수업을 비록 현장에서 못 바꾼다 하더라도 이 다림의 소프트웨어를 써서 텔레 원격 클래스가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돼서 원격제 이렇게 학생들이 수업이 같이 보이고 프레젠테이션 제가 하는 게 나가는 교실로 갈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교실들은 이제 코로나로 학생들이 모이고 많은 학생이 못 모인다 하더라도 그 교실에는 프로젝터나 TV에는 시스코의 웹엑스나 줌을 써서 여러 학생들이 나오고 선생님 강의는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 선생님의 눈은 지금 여러분이 제 눈을 보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볼때 전부 다 저하고 눈 맞춤이 바로 일어나는 동시 눈 맞춤 특허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교실은 새로워진다. 이것은 전 세계 교실 문화의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는 뭐 자찬하자면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 세계가 함께 연동되는 교실, 미국의 하버드가 한국에 있는 뭐 충북대나 충남대하고도 연결되고 이렇게 갈수 있는 원격 수업이 정말로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거기에 한국이 만든
이 M스튜디오, I스튜디오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것이 전 세계의 교육 문화의 발전에 또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이 거리두기 상황 그리고 이 문화는 앞으로 온라인 수업의 문화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위 온라인 비디오 강의가 이제 완성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즉흥연설 우리 이 대표님이 방송을 잘 아시는 또 그런 기술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잠시 웹엑스 테스트를 하면서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함께 듣게 하기 위한 이런 방송을 해보았습니다. 뭐 질문 있으십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 이 대표님께서는. 네, 아무튼 저 경남 지역, 대구 지역에서는 우리 이 대표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곳에 가서 장비도 봐드리고 설치도 해서 여러분들 즉시 지금 하루 종일 몇 명이 학교 방송국에서 하고 있고 하루 종일 몇 명이 영어 학습 교실에서 이 장비들을 우수한 장비들을 쓰고 있는가를 보면 지금 이렇게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는 첫 번째 방송실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학교에 있는 전자교탁들을 전부 활성화해야 되겠다. 선생님이 그냥 일반 강의하듯이 하면 편하게 되는 걸 놓는 순간 우리는 비대면의 수업이 이 대면 수업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이 돼서 지금 뭐 정부에서도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뉴딜 정책을 써서 한국이 갖고 있는 다른 데보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에 공헌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다림이 만든 이 M스튜디오 더더욱이 이번에 프리 버전을 내서 여러분의 데스크탑이 여러분의 컴퓨터가 여러분의 있는 방송실이 정말로 셀프 방송실로 어느 방송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 멋진 방송을 선생님들이 언제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아이디어들 제공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